네,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수익률 극대화 보는 시간입니다. 공략주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전일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네 가지 좀 보실 텐데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종목입니다. 하이로닉인데요.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국내 증시에서 의료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흐름이 상당히 조금 돋보이고 있습니다.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조금 소형주에 좀 속하긴 하는데 경영권 매각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하이로닉이 갖고 있는 35%의 지분을 미래에셋 벤처 투자 사모펀드 쪽에 매각 협상 중이다라는 부분들이 또 호재를 좀 작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자진상폐, 최근에는 JCC 메디칼이 또 자진상폐로 진행을 하기로 했죠.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성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런 이제 매각 이슈 자체가 주가에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어 줄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어제는 올해 고점 자리를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일단 외국인 기관 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거다로 좀 전망이 됩니다. 그래서 어저께도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신고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업종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입니다. OCI인데요. OCI 그동안의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. 조정도 한달 정도 좀 횡보 기간이 좀 거쳤는데 어저께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실리콘 응급제 공장을 착공했다라는 어떤 뉴스가 호재로 좀 작용을 했죠. 11일 날요 지금 착공식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. 실리콘 응급제라고 하면 대주전자 재료가 대장인데요. 우리나라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큰 시점에서 착공만 해도 주가가 이 어떤 성장성을 좀 부여받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박스권이 좀 넘어왔고 10만 5천 원짜리가 좀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11만 2천 원짜리에 대한 어떤 저항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저항이 좀 됐고요. 그다음에 21선에 대한 지지력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종목입니다. SL인데요. 자동차에서는 SL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죠. 우리가 이제 헤드램프 관련주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 인도법인 IPO 추진 기사가 조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블룸버그 쪽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 현대차 인도법인 IPO를 지금 일단은 이달 말에 또 신청할 거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연말에 좀 상장 계획이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인도법인이나 북미법인의 어떤 매출 성장이 상당히 좀 돋보이고 있는 게 SL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혜주가 아니냐라는 어떤 전망들.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가 어저께 좀 발생을 했습니다. 물론 이제 윗꼬리가 좀 길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외국인과 기관들, 그러니까 실적도 좀 탄탄한 이제 그런 흐름에서 일단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 종목입니다. TCK인데요. TCK도 그동안에 제가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. 반도체가 다 같이 좋게 움직여주질 않죠. 뭐 하이닉스, 한미반도체, 그다음에 그 이외의 종목들은 구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동서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성장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올해 1, 2분기 낸드 성장이 상당히 좀 돋보일 거다라는 어떤 증권 그 기사들이 좀 많은데 지금 SC 실리콘 카바이드 링 쪽에서는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낸드 성장을 고스란히 받는 게 TCK이기 때문에요. 13만 원이 넘은 이 자리가 상당히 전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유리한 어떤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공략주 시간인데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성장주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고 선케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성장주라는 건 뭐냐면요. 나스닥이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. 미국에서도 지금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들로 자금이 좀 쏠리는 경향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AI 관련 주죠. 애플도 최근에 이제 AI 관련 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성장주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한정지어서 볼건 아닌 것 같고요. 최근에 지금 어떤 기대감 요인이 있는 종목들 근데 이제 그게 나스닥에서 반등을 나오면서 같이 어떤 덕을 볼수 있는 기대감 요인이 있는 종목들인데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. 자, 반도체를 비롯해서 지금 보시면은 뭐 2차 전지 섹터 아니면 그것들이 합쳐져 있는 종목들이죠. 이제 그런 것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선케어 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국내도 지금 사실 무더위 때문에 선크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1위의 어떤 화장품 시장이 조금 되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돋보이는 모습인데 일단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선케어 관련주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화장품이 많이 올라온 건 맞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부적으로 그러면 선케어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빠진 종목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요. 일단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. 코미코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성장주 쪽에서 코미코인데 코미코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던 종목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주가가 계속 좀 바닥을 좀다잘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반도체 장비 세정 업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미코세라믹스가 있습니다.
특히나 미코세라믹스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데 1분기 미코세라믹스 매출액이 대략 한 570억 정도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220억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OPM,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거의 39%, 그러니까 40%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마진율이 높다라는 건데 국내 유일한,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ALD 히터를 지금 만들고 제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. 사실상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호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지금 TSMC라든지 인텔, 마이크론,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이런 쪽에 지금 고객사로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모멘텀이 상당히 좀 풍부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밑자리에서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치는 94,000원, 그 다음에 손절라인은 72,000원 이렇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반도체 업종에서는 그래도 강해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설명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자분들 오늘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. 지금까지 홍유진이었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